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ada lagi laki-laki tokoh kenal-kenal nih. Berapa nak kawat dan jual? Nista. 10 ada yang nawar? Eh, 10. Bang ada yang jual. Ayo 250 orang ini, 11.750.000. Ayo, jadi ayo kita. Biasanya menjual itu 20 juta bang, saya kira. Ekor 10 juta harganya. 애써 키운 소 한 마리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유롭게 커서인지 생포작전에 진땀 꽤나 쏟는데요. 이렇게 팔려가면 농산일에 쓰이게 될지 짐을 나르게 될지 그도 아니면 도축장으로 끌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농경문화의 시작과 함께 인간의 손에 길들여진 소. 살아서는 일꾼으로 조건한 뒤에도 고기를 제공하니 우리는 소에게 자꾸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목돈을 손에 쥐게 된 로스마디 씨. 헌데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Mimpi ketemu dah seperti mereka masih hidup. Terus kalau bagi kami bila ketemu orang udah meninggal tuh kerja nelayan, kalau kerja nelayan tuh memang senang juga, cuma tidak seperti memelihara kerbau yang paling senang. 목부로서 모든 것을 가르쳐준 아버지. 그 아버지처럼 자신의 삶도 물려주고 싶었답니다. 자식 때문에 애가 타는 건 세상 모든 부모의 운명인가 봅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큰아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알았으냐? 안 듣대. 위치도 안 오. 유방 세공한 가을이 유아도 울산 사업을 유도 다 비슷하다. 혼두왕 하다가 아우 사방 방만 있냐? 사방이나. 이는 행복하니? 물소의 자식 사랑은 유난스럽습니다.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어찌나 강한지 송아지에겐 손도 못 댈 정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물소랑 마을 사람들이랑 눈이 좀 닮았어요. 그늘이 돼주는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자식들은 늘 뒤늦게 깨닫곤 하죠. 그래도 아버지는 큰아들과의 자리를 애써 마련해 봅니다. 이까 모르고 좋아. 아빠도 모르고. 우랑 라지라진 먼저 만쟁. 엄마 선 모르고 아빠 따로 믿다. 그냥 디암빌 그냥. Supaya kayak apa supaya bisa kena abah ini sudah tua bisa mati ya jadi yang mana yang ganti lawan ikan belang melihara kerbau sudah tua tuh bisa mati jadi ya anak pulang melihara sambil sekolah tuh ya sambil belajar ya sekolah iya sambil sekolah sambil belajar begawi itu nah begawi melihara kerbau memancing memasang jaring. 빙글빙글 도는 원처럼 대화는 맴돌지만 이렇게나마 속을 털어놓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어쩌나 같은 곳을 바라볼 날도 오겠지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이 또 수상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야, jangan terlalu deras ibunya, pelan-pelan aja lah. 기나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종인 사람과 소가 공존할 수 있었던 건 둘 사이 변치 않는 소통이 존재했기 때문일 겁니다. 인도네시아 수상 마을에서 그 짐작을 굳혀봅니다. 안녕! 태쇼 귀도 안 돌아본 것 같아. 안녕! 물소들을 자연 환경 그대로에서 지내게 해주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이제 물소들의 생활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차피 여기 같이 살아야 된다면 약간 느린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도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류의 탄생 이전부터 흘렀을 저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사람과 물소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많이 공개해 읽어보고 I don't need nobody to say